자, 그 다음 46번 문제. 가스시설의 전기 방식 공사 시 매설 배관 주위에 기준 전극을 매설하는 경우에 기준 전극은 배관으로부터 얼마 이내에 설치를 해주어야 되는가? 이 기준 전극은 배관으로부터, 그죠? 얼마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 설치를 해주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50cm가 되는 것이다. 그죠? 50cm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의 전기 방식 공사 시 매설 배관 주위에 기준 전극을 설치하는 경우에 기준 전극은 우리가 배관으로부터 얼마 이내에 설치를 해주어야 되는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땅속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땅속에 배관이 이렇게 묻혀져 있다. 그죠? 배관이 이렇게 묻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기준 전극을 여기다가 설치를 하는데, 그죠? 기준 전극을 여기다가 설치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얼마 이내가 되어야 되는가? 50cm 이내가 되어야 된다. 그죠? 50cm 이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46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2번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7번 문제. 설명하는 가스는 무엇인가? 자극성 냄새를 가진 것이다. 그죠? 자극성 냄새. 무색의 기체로서 물에 잘 녹는다. 물에 잘 녹는다. 이 암모니아는 자극성 냄새가 나죠. 암모니아는 물에 엄청나게 잘 녹죠. 가압 냉각하여 액화가 용이하다. 이 액화가스 맞죠? 그죠? 액화가스. 공업적인 제법으로, 요게 클라우드법, 카잘레법, 그죠? 우리가 공업적인 제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압 합성법이 있고, 중압 합성법이 있고, 저압 합성법이 있다. 고압 합성법 같은 경우에는 600에서 1000kg per 제곱센치. 중압 합성법 같은 경우에는 300kg per 제곱센치. 그 다음에 저압 합성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50kg per 제곱센치의 뭡니까? 합성. 그렇죠? 암모니아를 우리가 합성하는 것이다. 그죠? 암모니아를 합성하려고 하면 뭐가 N2라고 하는 거 기체하고 H2라고 하는 기체의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를 얻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NO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2NH3, 그렇죠? 수소가 6개 나오기 때문에 3H2.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암모니아 합성법에 대한 내용이 클로다법이 있고 카잘레법이 있고,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클로드법, 카잘레법, 이건 고압 합성법이 되는 것이죠. 중압 합성법 같은 경우에는 IG법이 있고 뉴데법이 있고, 저압 합성법 같은 경우에는 구우대법, 케로그법, 이와 같은 경우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8번 문제. 독성가스 배관용 밸브의 압력 구분을 호칭하기 위하여 표시가 아닌 것은 클래스, 그죠? 클래스 표기합니다. PN 표기합니다. 그 다음 K 표기합니다. 이거 외에 킬로파스칼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해당 사항이 요네 가지는 여러분들께서 눈에 익혀두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해답이 되는 것은 S로는 우리가 표기를 하지 않는다. 그죠? S로는 표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9번 문제. 송출 유량이 0.3 세제곱미터범인 양정이 H, H가 16m, 비교 회전도가 111대, 펌프의 회전 속도는 얼마나 되겠는가? 비교 회전도를 우리가 NS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NS라고 하면 이 구하는 공식이, 비교 회전도 구하는 공식이 G분의 H, 그죠? N 곱하기 Q, N 곱하기 Q. 자, Q는 우리가 2분의 1성. 자, 요것은 우리가 4분의 3성.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NS가 비교 회전도가 11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0이다라고 되어 있고. 자, 여기에서 G라고 하면 단수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단수를 가리키는 것인데, 단수는 우리가 문제상에서 얼마 주어져 있는가? 양정이 16이다. 펌프 회전 속도는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수 같은 경우에는 주어져 있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양정이, 우리가 H를 양정이라고 합니다. 양정이 16m. 그죠? 단수는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16에 가로 닫고 이것이 우리가 4분의 3성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 NU는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NU 곱하기 Q, 유량이 0.3, 그죠? 0.3에 뭡니까? 2분의 1성이 되는 것이다. 0.3에 2분의 1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미지수가 우리가 N5밖에 없죠. 그죠? 미지수가 N5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N5 값이 1607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1607이 나온다. 여러분들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죠? 1607. 답은 우리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2번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2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